아니, 두 번째, 아파트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을 하지 않고 조합 방식 재건축할 경우 상가에서 신탁 방식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게 가능성을 보신다면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파트 여러분도 혹시 등기 띄워보신 분 계시죠? 등기되면, 등기가 딱 띄워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다 뭐가 나오죠? 대지권. 땅이 몇 평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전체 땅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지금 뭐냐면요, 통상적인 경우 아파트는 하나의 빌지에 여기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지는 다 뭘로? 비율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필지이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도 원칙은 이 필지 하나에 있어서 아파트 플러스 상가가 하나의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의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 주체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조합에 저희가 계산만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단어말로 하면 독립 재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조합에, 하나의 땅에, 여기가 상가의 조합과 아파트 조합이 별도로 생기게 되면 이건 독립재산이 아니라 재건축 자체를 독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합이 몇 개가 생깁니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을 하지 않고 조합방식 재건축을 할 경우 상가에서 신탁방식 주장할 수 있냐? 자, 헤어져야 됩니다.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의 조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조합 방식, 상가는 신탁 방식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가와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아파트 조합 따로 만들고 상가 조합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두 개인 경우는 방식이 두 개가 혼자 할 수, 아니, 가능하고, 사업 주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혼자 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됐는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합이 하나가 생겨서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조합으로 묶어진 경우는 아파트 쪽은 조합 방식, 상가 쪽은 신탁 방식이 안 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이혼해야 됩니다. 아파트하고 상가 이혼하면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